뉴욕 경찰과 비영리단체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29일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2층 방 좁은 우리에 방치된 중대형견 20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십 마리 개들을 방치한 아파트 세입자 라본 서비스와 타파니엘 미쇼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집주인에 따르면 서비스가 방치한 개들은 좁은 우리 안에서 서너 마리씩 갇혀 쉬지 않고 짖어댔고 철창 주변으로는 배설물 등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개들이 싼 오줌 등이 천장을 통해 벽을 타고 흘러내려와 수개월간 악취와 파리, 소음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출석 요구서를 받고 풀려난 서비스는 지인들과 함께 집주인을 찾아가 내 개들은 어디 있느냐며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습니다.